기록 세우셨네. 오갈피. 또 그거 구지뽕 나무. 구지뽕. 이거는 또 그거 우설. 우설. 이게 10시간 이제 그 넣고 호화 가지고 이렇게 물을 넣고 또 다시 아, 그 재료를 그대로 다시 또 10시간 고았어요. 물을 만들기 위해서 약은 달여 놓으셨고 이제 쌀을 정말 깨끗이 씻어 가지고 꼬두밥을 찌려고 합니다. 쌀을 씻을 때도 깨끗하게 그러니까 흰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깨끗하게 씻어 줘야 되고 지금도 다시 깨끗하게 헹구고 있습니다. 엄마 이게 솥에 여기 설치해 놓은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엉거리가 예. 지금 작아 가지고 예. 엉거리 위에다가 대나무와 이 나무를 이렇게 엉글엉글하게 밑에 인물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네. 이렇게 가지고 예. 이렇게 놓고 이거 이제 쌀을 이렇게 가위로 꼭 다져야지 예. 이미 곱판에 올라와야지 잘 익거든. 아. 가운데는 이렇게 구멍을 뚫어줘야지. 자, 이제 꼬두밥 찐 지 한 10분 정도 센 불을 뗐더니 이제 김이 나고 있는데요. 김이 이렇게 나고 나서부터 불을 낮춰서 30분 정도 더 뜸을 들여줍니다. 아, 인가 익었거든. 예. 잘 익었거든. 익었는데. 예. 예, 전에 술을 처음 할 때는 꼬두밥 예. 찔 때 물을 안 치고 그냥 아무리 떼도 꼬두밥이 네. 잘 안 익어가지고 꼬두밥이 안 익어서 술이 잘 안 돼. 네. 그 술을 알맹이가 아주 푹 커지게 하려면 물을 이렇게 쳤어. 네. 이래가지고 한 30분 푹 떼놔야지. 중간에 꼭 물 치는 게 정말 제일 중요한 거네. 물 치고 꼬두밥이 잘 익어야지 술이 잘 되지. 네. 꼬두밥이 조금만 덜 익어도 술이 안 돼. 또 물을 너무 많이 치면 아무리 많이 쳐도 괜찮아. 이 불꽃대가 냄새 훨씬 좋지. 예. 네. 그럼 이 하필 고양이 둘이 진짜 웃긴다. 자, 지금은 물을 치고 나서 이제 뜨거운 물에서 확 한번 김을 내고 난 다음에 고두밥을 이렇게 약불에서 30분 해서 1시간 정도 들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잘 익어야지 술이 잘 됩니다. 자, 고두밥이 잘 쪄진 거를 보려면 그렇죠. 위쪽은 다 잘 익는데 밑에 하고 속이 잘 안 익어서 속에 걸 딱 끄집어내 봐서 이렇게 문질러 보면은 네, 좀 이렇게 문질러 보고 싹 문질러 지면 다 익은 거예요. 찬바람 맞으면서 1시간 이상 충분히 식혀서 거기에다가 지금 누룩 다섯 뭉태기 넣고 지금 약을 달인 약 지금 약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어요? 술이 주고 네, 우슬 무릎이 좋아지는 무릎 관절에 좋은 우슬하고 오갈피, 대추, 꼬집뽕, 예. 나무 여러 가지 넣은 약초를 10시간 달인 물하고 옛날에는 쌀 3대에 누룩 1대 넣었다고 합니다. 지금 누룩은 안 독한지 쌀 한 대, 누룩 한 대 이래 한다 하더라고. 요즘은 쌀 한 대, 누룩 한 대 주로 많이 한다고 합니다. 후추가 조금 이제 한 스푼 정도? 그 누룩 파는 데서도 이걸 얼마만큼 넣어라 이러더라고. 네. 소다도 조금 넣어야지. 네. 소다를 반부제를 하는 거야. 반부제 역할을. 그거 제가 풀어드릴게요. 이것도 한 스푼? 아, 그거 다 넣고라 그거. 식소다 한 스푼 정도 넣어주면 술이 발효가 되다가 부패가 된다든지 그런 일이 없다고 합니다. 항아리에 담아줍니다. 살균 소독한 항아리. 항아리 소독은 어떻게 하셨어요, 엄마? 물을 가득 채우고 식초 한 두 컵만 보면 식초 이제 종이컵에 두 컵. 그리고 난 소다를 가지고 싹 씻는다. 대주먹. 맵기름을 한 종이컵 4컵 정도 넣어 주었고요. 선으로 묶어 줍니다. 해마다 술 하잖아. 예, 예. 이걸 그래서 아주니까. 예. 술이 잘 되더라고. 아. 와, 진짜 소리가 나네. 한 일주일만 지나갔으면 다 된다.
오늘 술 만든 지 지금 7일 지났는데요. 지금 여기에 오늘 물하고 술 다 빨아앉아서 이거 말아 물이 벌써 생기잖아. 아, 사실 지금도 벌써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어제 먹어보니까 새콤, 약간 새콤하면서 술 맛이 제대로 나는데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제 약수를 담그시기 때문에 여기다가 요 개복숭 액기스 써고 나서 이제 개복숭들 매실 한 2kg 하고 이제 있는 대로 다 쓰는데 매실 한 3kg 정도 되는데요. 같이 술에 담궈 놓으면 발효돼서 이제 단맛은 사라지고 술이 그 아주 깊은 맛이 나요. 술에 이제 깊은 맛이 나고 맛있다고 하십니다. 생수 5L 정도 더 부어주고 이제 이래 물 붓고 나서는 이 온도가 아주 낮아야 되지. 차가운데 방 냉방으로. 네, 냉방이 되는 곳이 뭐 좀 서늘한 곳으로 옮겼거든요. 그래 놔놓으면은 이게 깔아앉아서 위에는 빨갛게 물이 술이 네. 빨간 술이 되는 거야. 아. 그래도 여기다 이렇게 뜨면은 지금 먹어도 되고 더 놔뒀다가 이제 이거 놔두면 맑게 다 깔아앉으도록 놔두는 거야. 또 놔두면 또 병에서 깔아앉고 그럼 맑은 물처럼 되거든. 여기 이제 빨갛게 될 때까지 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응, 맑게 깔아앉으더라. 맑은 물 되도록. 지금 우리 술 담근 지 이제 한 달 됐는데요. 약수를 걸러줍니다. 이 술은 나만 놔둬도 몇 년 놔둬도 변하다 안 하고 자꾸 놔둘수록 더 좋아지는. 그냥 뭐 일주일만 되면 술은 되지만 그런 술은 금방 먹는 거고. 이렇게 오래 있다가 이렇게 걸린 이 술은 옛날에 약수로 파는데 이 술은 나만 놔둬도 몇 년 놔둬도 놔둘수록 더 맛이 좋아지는 술. 만물. 첫 번째 떠는 물을 만물이라고 한다고 해? 다음에 떠는 물은 혼물. 이제 만물을 처음에 뜨고 물을 또 새로 부어주고 가지고 물을 또 한 열 또 있다가 뜨면 예. 한 20일 정도 한 달 정도 있다 뜨면 또 술이 좋아지거든. 예. 혼물과 만물을 또 섞어서 끓여 먹는 사람도 있고 예. 만물은 만물대로 혼물은 혼물대로 먹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 밑에 찌꺼기는 그냥 걸러서 뭐 예. 막걸리처럼 동동주처럼 그냥 먹어도 되고 만물 뜨고 나서 이제 밑에 거를 고기를 다시 이제 좀 받쳐가지고 막걸리처럼 못해가지고 먹을 수도 있고 조금 한 이것도 몇 병 만들어서 이번에 손님을 좀 치르려고 합니다. 일단 물 또 깨끗하게 물을 딱 약물로 끓여가지고 식혀서 잘 식혀가지고 약물을 딱 부어놓으면은 이게 또 발효가 되는 거라 오래 있으면 물 또 이제 끓여서 식혀가지고 사늘에 식혀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한 2-3일 만에 한 번씩 이렇게 휘휘 쪄서 주면은 한 20일 지나면 또 술 떠들고 일단 만물 이제 술 떠왔고요. 요거는 이제 작년에 담궈놓은 술인데 이렇게 병에 담궈놨더니 이렇게 싹 하얗게 깔아앉아가지고 딱 1년 됐다. 예, 1년 된 술입니다. 요거는 깔아앉았었던 술이고 요거는 걸른 술입니다. 자, 1년 전 술을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와, 술이 이렇게 향이 되게 깊고, 맛있네요. 야, 이거 술 맛이 되게 깊다라는 느낌. 오래 판 술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뜬 술인데요.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확실히 비교가 되네요. 술이 왜 오래 둬야 되는지. 천지차이.